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개입과 주요 업무 추진 개입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강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취약계층 및 수원시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조례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1조의 15에서 노모 제공자 등의 정의가 신설되어 제2조 제6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모 제공자로 수정하고 제2조 제5호 남욱과 제8조 제1항 4호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모 제공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준용 규정 변경에 따른 조항 및 공호를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별표 1중 제 3, 4, 5호 각 호의 주말 회원 권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별표 1, 제 3호 기타란의 토요일을 토 일요일로 제 4호 기타란의 토요일 가능을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 회원도 유료 입장으로 제 5호 기타란의 토요일 가능을 토 일요일 가능하며 일요일은 정기 회원도 유료 입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강영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제출한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0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실시 실효성이 없어 운영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 공사를 관리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2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에게 지원되는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후생복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권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군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조례상 맞지 않는 근거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는 등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4일에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무동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주차 재계약 동의안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동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공공주택 재계약 동의안은 영무동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관한 사물을 공공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사무위탁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원천동 영통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국 행정으로 인해 시민을 공유재산 불법 점유자로 만든 수원시의 무책임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 행정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통구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5주기 3.1절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목전에 둔 2024년 2월의 마지막 날 본 의원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복지안전위원회 사정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한 주택 경량 철골조 부당 증축 민원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